부러울 것이 다 가졌는데 우리 경이는 으허이 참 사람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거야. 기웅이도 다 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고. 기웅이가 석현이 앞에서 큰소리치고 사는 날에 올까? 온다. 두고 봐라, 온다. 아, 온다고. 네 할머니는 너 돌쟁이 때 그냥 공항에서 널 처음 보시고 아이고 얘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하시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시더라니까. 너 태어난 지 두 달쯤 됐을라나? 그때 찍은 사진이다. 뭐해? 어? 일하다 잠깐 쉬는 중이었어.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프로그램에 투입될 프로모션들이야. 게스트들 이력서 많이 들어왔어? 응, 계속 접수받는 중이야. 예, 상품 개발팀 박준경입니다. 예? 아, 게스트 모집이요? 아, 예. 게스트 모집 마감이 언제까지야? 내일이요. 예, 내일까지랍니다. 예. 예, 늦지 말고 접수하십시오. 네. 아니, 왜 문의 전화를 여기다 하는 거야? 전화 연결이 잘못됐나 본데요? 김중남 씨 준비 잘하고 있나? 어? 장기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던데요? 잘 됐으면 좋겠다. 품평회 때 하는 거 보니까 뭐 게스트도 똑소리 나게 잘할 것 같던데 뭐. 아니, 게스트랑 모니터가 같아요, 어디? 아유, 꼭 저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지. 아유. 아니, 초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도 김종남 씨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래요? 하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긴 하죠. 화면이 좀 흔들렸어? 전문가도 아닌데요, 뭐. 잘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봐주신다면 영광군림입니다. 참, 다정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요. 뭐? 아, 강아지? 네, 정들었을 텐데. 괜찮아, 정들다 말았어. 그래도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통화하는 게 낫겠어요. 다정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글쎄, 지금 전화 안 하는 게 좋을걸.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다정이 오늘 수능 점수 나오는 날이거든. 아,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우울 모드로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내일 해라. 다정이 걔가 단순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다 까먹거든. 나랑 똑같네. 아, 그럼 그럴까요? 종남 씨. 어? 팀장님. 시험 준비 잘 돼가요? 그럭저럭이요. 난 그만 가봐야겠다. 더 있다가 나 때문에 그래? 아니야, 업체 미팅이 있어. 정남,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자료집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 정남 씨 시간 괜찮으면 내가 게스트 매너나 업법 같은 거 모니터 해주고 싶은데 언제 한번 시간 내요? 아, 정말요? 팀장님이 그래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오늘은 내가 약속 있고 내일은 어때요? 좋아요. 어제 그 말 생각해봤는데 내가 걱정하는 쪽 너도 혜인이도 아니야. 내가 걱정하는 건 종남이야. 뭐? 언젠가 내가 말했지. 종남이한테 있어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고생 끝에 겨우 얻은 가족이야. 네 섣부른 감정으로 그 애 다치게 하지 마. 종남이 이제 나한테 여동생이야. 내 여동생 다치는 꼴 보고만 있지 않아.
할머니. 그래, 우리 장수 만나. 이야, 우리 할머니 열심이시다. 어떠냐? 지난번보다 허리 돌아가는 게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 아, 그럼요. 좀만 더 하시면요, 훌라 춤대에 나가셔도 되겠어요. 그냥 할미를 아주 그냥 놀려 먹으려고 들어가. 야, 참, 너 말이요. 저기 요번 주말에 시간 좀 내요. 아유, 다정아, 그 묻지마 점수는 잘 나왔나 모르겠네. 다정아! 네 사진은 벌써 그 짝집에 넘어가 있어. 저기 집안끼리 약속이니까 너 깨면 안 돼요. 알았지? 아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누구세요? 다정아! 아이고, 네가 다정아.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할미 손 안에 있어. 아, 할머니 이거 좀 넣으세요. 여기서 힘이 세요. 표준 변환 점수에 등급에, 아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엄만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점수만 봐요. 다 알려드리면은 머리에 쥐나요. 좀 쉽게 써주지. 이 점수로 대학 가긴 가는 거니? 어? 나죠. 여기 있었구나. 점수 얼마 나왔어요? 야, 얘 좀 봐봐라. 야, 난 봐도 얘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모르겠다, 얘. 4등급? 잘 나왔구만. 뭐가 잘 나와? 이기네. 야, 그렇게 공부해놓고선 4등급 나왔으면 잘 나온 거지. 오빠! 왜 오빠를 불러? 엄마가 공부하라 그럴 때 엄마 위해서 공부하라 그런 줄 알았지? 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기집애야. 그래, 엄마 좋겠어. 딸 못 뿌리고 못 걷어서 아주 시원하시겠어, 엄마? 이 말하는 꼬락선이 봐라, 이거. 꼬락선이 나가요. 아유, 치. 예, 제 대학은 갈 수 있는 거니? 애써야 될걸요. 아우,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을까, 그냥. 아유. 나 닮았죠, 뭐. 아이고, 자랑이다, 아. 자랑. 아. 아버지, 다정이 수능 점수 보셨어요? 봤다. 다정아, 너무 실망할 거 없다. 응? 대학마다 뽑는 방법이 다르다면서. 네한테 맞는 대학 골라서 넣으면 되는 기다. 에? 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유리한 대학으로 넣어볼게요. 아니야, 그래. 다정아, 그 점수로 인서울은 할 수 있겠냐? 되게 만들어야지. 응? 인서울이가 뭐여? 그런 대학교도 있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인서울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정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냐,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려, 인서울인가 하는 것도 중하지만은 너 요번 참 일요일에 맞선 보는 것도 중한 것이다, 기웅아. 아, 할머니, 그건 좀 나중이에요. 안 돼, 인서가. 할미 실없는 사람 맹글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그쪽 아가씨한테 엄청 실례하는 거고요, 할머니. 야, 마야, 그냥 가볍게 한번 봐봐. 아, 그다 또 아주 참한 섹시, 니한테 딱 맞는 섹시 만날 줄 있지 않아? 아, 만나가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럼. 그래, 튕기지 말고 한번 봐봐. 선이 뭐 별거야? 유난 떨긴. 맞아. 어이구, 다정이가 간만에 맞는 말 한다. 아이고, 참네. 할머니, 응? 전 엄마 저녁 준비를 도우러 갈게요. 뭔지. 야, 도끼 뭘 도와. 가서 먹긴 해. 저녁 드세요. 어이구, 그래. 니가 살고? 가자, 밥 먹어, 가자. 서울시청 앞